오늘하고 내일 뒤 이제 마지막입니다. 7주간의 사전 수업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라이트룸이라는 어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서,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편집 기능보다 낫겠다 싶으시면 한번 깔아서 활용을 해보시고, 복잡해.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스튜디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이제 촬영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더 아쉽거나 좀더 추가 촬영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오늘 내일도 촬영을 하시면은 제가 같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혼자 오셔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장비는 그대로 세팅이 돼 있고 또 이 수강하신 사장님들께 개방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촬영이 있다 그러면은 또 스튜디오 장비를 이용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그렇게 또 활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튜디오 오늘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님이 지난번 스튜디오 촬영할 때 사진들 많이 있다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일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촬영이 된대.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한 5초, 4초씩 이렇게 촬영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냥 들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쫑쫑쫑쫑 하면서 찍고 그거랑 앞에 있는 사진 컷이랑 같이 해서 한 15초, 20초 정도 말려서 올리거든요. 이 조명 세팅 안에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가지고 찍은 부분들. 이건 동영상이네요. 이건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들어 돌린 겁니다. 카메라를. 그죠? 길게 쓰면은 흔들려요, 힘들고. 그래서 짧게 해서 연결해서 20초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래 촬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을 활용해서, 인스타라든가 플레이스를 꾸미신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 활용해 보시라는 거고요. 아까 그 조명 아래에서 스튜디오에서 가까이 찍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찍었지만 실제, 물론 인쇄, 전시 작품 요한 반의 반 정도밖에 나는데요. 작은 화면에서 보는 거랑 전시장에 걸었을 때랑은 다릅니다. 그 느껴지는 감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 14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난좀더큰 사진으로 전시를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께서는 별도로 좀 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프로모드입니다. 사장님들 보시기에도 이제 구분을 하실 것 같은데요. 프로모드, 자동 모드. 보기에는 이것은 좋죠. 보기에는 좋아요. 프로, 자동. 근데 이거를 후보정, 후가공을 할 때는 프로모드가 훨씬 좋습니다. 프로모드에 있는 이 어두운 톤을 가지고서 조금 색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기 좋은데요. 자동 모드로 촬영이 된 부분은 이미 다 색깔이 빠지고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변형을 주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주는 건큰 상관은 없는데요. 프로모드는 사용자가 설정한 그대로 촬영이 되는 거라면은 일반 모드, 자동 모드는 어두운 데하고 중간 부분하고 밝은 데를 동시에 촬영이 돼서 그게 자동으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HDR 기능이거든요. 그거는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에서 난 밝은 데만 살리고 싶은데 꺼버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이고요. 이건 가로로 좀 크게 찍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밖에 날라갔잖아요. 그건 전부 자동이고, 살짝 구현한 이거는 프로 모드입니다. 이건 어디, 주말에 커피숍 가가지고, 카페 모카를 시켰는데, 바닥 색깔하고 잔 색깔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음식 촬영 모드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촬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수업의 취지가 아주 전문적인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광고 사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운다기보다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핸드폰을 기능을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나마 좀 이거를 가지고서 내 의도에 맞게 해서 나한테 필요한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강 이후에도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다뤄보시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라이트룸이라는 어플인데요. 제가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그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용해본 어플 중에 제일 그냥 이 인터페이스가 가장 쓰기 편안한 부분입니다. 기능은 이 기본 카메라에 있는 기능이랑 편집 기능이랑 거의 동일해요.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 카메라에 있는 기능들은 쓰려면은 메뉴를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됐잖아요.
세로 내리면서 하나씩 선택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하나를 열어서 공무원 사장님께서 촬영하신 사진인데요. 자, 그 라이트룸으로 불러오면은 요렇게 기본 메뉴가 뜹니다. 요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별표, 요건 유효입니다. 그런데 요 기능이 핸드폰 편집 기능 기본 어플에는 있어요. 지난번에 요 마스킹 기능은 이렇게 따가지고 없애는 거 있죠? 그 기능이고요. 요 반창고 기능도 포토샵에서 자국 없애는 쪽을 활용을 합니다. 도장 툴 같은 건데 이걸 쓰려면 사용료가 한 달에 6,500원이에요. 1년으로 하면 65,000원에서 두 달째 깎아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토샵도 정품 포토샵도 그 정도 가격이 해요. 근데 핸드폰에다 까는 건데 그만큼 투자하기는 너무 좀 구비용,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이 기본 기능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 기본 기능이 우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에 있는 편집 기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어떤 동일한데 왜 써?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더 편하거든요. 첫 번째 거 자르는 거 보면은 요 밑에는 각도 조절입니다. 이것도 기본 기능에 있는 거죠. 옆으로 좀 수평 맞추는 기능. 이 부분도 기본 촬영 기능에 있고요. 회전 기능도 기본 어플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좌우 뒤집기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뒤집기도 동일하고. 밑으로 여기까지는 뭐 똑같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기본 카메라 어플에서도 해 모양, 태양 모양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뜹니다. 근데 기본 카메라 어플에서는 이게 한 줄로 돼 있어서 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노출을 따로 선택하면은 노출에 대한 이 그래프가 따로 나오고 대비 따로 나오고, 근데 이 라이트룸은 그게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동시에 보면서 조절하기 좋다는 겁니다. 노출 기능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밝고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리고 대비도 마찬가지고요. 밝고 어둠 대비 맞춰주는 콘트라스트 강해주는 부분이고요. 밝은 영역은 밝은 영역 밝게 해주고 어두운 영역 밝은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두운 영역 이거 기본 어플에는 그림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두운 영이 기본 어플에는 그림자 어두운 부분을 더 강조해 주는 건데 낮추는 거죠. 낮추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흰색 계열 아마 그 기본 어플에는 밝은 계열로 단돼 있고 뭘로 다른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부분 강조하는 거, 이게 요 한 화면 안에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 기능 자체는 똑같은데 기본 어플에서는 기본 어플에서 왜 갤러리에서 기본 어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어플에서 연필 모양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태양 모양, 햇빛 모양 똑같이 들어가시면 어차피 같은 폰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 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플에서 이제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놨을 뿐이죠. 라이트 밸런스는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었고요. 아까 노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출 똑같은 기능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밝기 노출이 위에 있군요. 그리고 대비 있고, 하이라이트 밝은 데 조절하는 거, 그림자는 어두운 데 조절하는 거, 채도 틴트 색온도 선명도 명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서 얘를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라이트룸은 그게 한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쓰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확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조절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기본 오픈은 그게 아니냐? 기본 오픈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확대하면은 요면 화면까지 같이 먹어요. 더 넓어 보여서 좋지 않느냐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은 주목도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요 메뉴 따로 나오면서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룸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라이트룸이요? 네, 제가 그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 다운 받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색온 온도계 표시는 딱 봐도 아 색온도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색온도 이것도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한 면에 인터페이스가 잘 보여지기 때문에 조절하기 좋습니다. 색온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프로 모드에서 색온도 설정이 조금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보정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색조 이건 틴트인데 틴트 기능 같죠? 기본 어플에도 있습니다. 녹색 강조해주고 보라색 강조해주고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무지개 색깔 중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이 적외선 빼고 녹색부터 보라색까지랍니다. 난 예전에 무지개 봤을 때 빨간색도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빨간색, 주황색은 사람 눈에 안 보인대요. 스펙트럼 안에서 적외선은. 그래서 보이는 색깔, 그래서 녹색서부터
보라색까지 그걸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거의 사용하진 않고요. 그리고 생동감, 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한 상태라서 외국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생동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채도입니다. 그래서 채도를 빼면은 흑백 사진이 되는 거고요. 채도를 높이면은 빨간색, 녹색, 뭐 모든 색깔들의 색이 좀 더 진해지는 생동감도 내내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올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 밑에 텍스처는 그 질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디지털 사진은 전부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좀 더 강조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 부드러워지고요. 위로 올리면은 쨍쨍해지는 겁니다. 대신에 자글자글해지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내외로만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명료도는 기본 어플에도 있습니다. 명료도. 저는 별로 사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밝고 어두운 그 경계선 차이를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뚜렷한 사진을 찍었을 때 확실히 나오는 거지 별 차이가 없어서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디헤이즈라고 돼 있는데 이건 다른 건 다 직역해 놓고서 이거는 그냥 영어 발음대로 썼습니다. 안개끈 효과 주는 겁니다. 좀 뿌연한 느낌, 몽환적인 느낌을 쓸 때 쓴다는 거죠. 너무 확 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겠고요. 이것도 한 10 전후로 해서 살짝 안개낀 느낌, 뭐 그걸 빼주는 느낌, 뭐 그런 정도입니다. 비네팅은 이 주변을 좀 날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데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일부분을 약간 어둡게 해서 옛날 카메라로 찍으면 듯한 느낌 그런 부분이고요. 이 비네팅을 위로 올리면은 하얗게 날리는 부분이 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비네팅이 바깥쪽으로 그 하얗게 나가는 것도 이쁘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고요. 네. 중간점이라는 거는 이걸 이렇게 줬는데 이걸 올리면은 여기 그게 좀 달라지죠. 외곽 그 모양이 이렇게 조금 하면 좀 더 가운데로 오고 좀 더 퍼지게 하고 사진 사이즈에 맞춰서 그걸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패더값, 한글과 영문 직역을 써주는데 패더값은 여기 경계선 그 범위입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풀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얼마만큼 풀어줄 것이냐. 안 풀어줘 그럼 딱 끊어지는 부분이고요.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쓰는 부분이고요. 원정률은 지금 살짝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동그랗게 만들어줄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어플에는 비네팅 기능은 필터로만 들어가는 건데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 있기 때문에 훨씬 쓰기가 좋다는 부분이고요. 그레인은 전 크게 활용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어떤 효과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져 있는 거, 이게 얘네들은 왜 안 움직이느냐, 유료를 결제해야 얘네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 포토샵을 활용하고 계신 공부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포토샵에서 다 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어플로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자기가 저장했다가 다시 열었잖아요. 이건 이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 어플 같은 경우는 일단 한번 해서 저장을 해버리면은 다시 안 돌아가더라고요. 완전히 저장해서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근데 얘는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따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기 옵션, 파일 정보는 이 사진의 촬영 일자라든가 뭐 그런 거 나오는 거고요. 근데 뭐 크게 활용도는 없는 것 같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도, 이 사진에 블랙, 회색, 화이트가 얼만큼 존재하는지를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편집 전문가들이나 필요한 거고, 저들 포함해서 히스토그램은 크게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포토샵 작업하시는 부분들은 저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십니다. 그 이제 인쇄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라이트룸 기능 둘러봤고요. 그 밑에 선명 효과 한번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어플과. 근데 되게 자세하게 나와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명 효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로 그림이 사진이 흔들렸거나 할 때 이거 조금 높이는 겁니다. 선명 효과. 포토샵 작업할 때도 사장님들이 보내주신 사진들은 전부 다 제가 이걸 넣을 겁니다. 포토샵에서 언샷 마스크라는 기능입니다.
조금 선명하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똑같이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만 있는데 왜 선명 효과 같은 경우 저는 한 60 정도 활용을 하고요. 반경 같은 건 건들지 않습니다. 세부 정보도 건들지 않고요. 인쇄 때도 이거는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이고 괜히 건드렸다가 이게 깨질까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노이즈 감소는 고감도로 촬영이 됐을 때 조금 이거를 감소시켜준다는 건데 제가 뭐 그거를 예시할 만한 사진은 없어서 크게 여기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아닌다는 것들은 그냥 영으로 사용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져 있는 것들은 역시 이제 유료 버전인 거고요. 색상 노이즈 감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촬영 자체가 잘 돼 있는 사진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고감도에서 극단적인 빛 변형이라든가 빛 반사라든가 빛 차이가 있는 데서 촬영이 됐을 때 그때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렌즈 교정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렌즈 교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뭐 촬영한 렌즈가 우리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밑에 그 각도 맞추는 거 기본 어플에는 이게 깔려 있는데 이 어플에서 이 각도 맞추는 거 이 수평 직각 맞추는 거 있죠. 그걸 쓰려면은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기본 어플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 할 게 없는데 매장 사진 같은 거 정면에 찍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찍으시면은 위쪽이 살짝 휘어질 거거든요. 좁아집니다. 그거는 라이트룸보다는 기본 어플에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뭐 지금 다 외우시거나 뭐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내가 기본 어플보다 여기에서는 이게 편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고 이걸 활용해서 저장하시면 따로 그 갤러리에 폴더가 만들어져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진들만 거기에 따로 보관을 하셨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로 PC로 포토샵 활용을 하지 않으시는 사장님들 핸드폰으로도 기본적인 이 푸 보정은 가능하다는 점이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까 그 햇빛하고 색온도 부분 그래서 색온도 바꿔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관장 사장님이 그 백두산 사진 같은 경우는 워낙 촬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정은 크게 필요 없고 트리밍만 한다고 할까요? 자르는 부분들만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제 폰에다가 이 사진만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룸으로 다시 가서 다른 사진 각도 조절하는 부분 이거는 뭐 지금 워낙 잘 돼 있어서 크게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도 되겠고요. 마이너스 1.56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수평 맞춤 그렇게 했고요. 회전 할 거 없죠. 네. 그 밑에 지금 방금 제가 뭘 눌렀는데 이거 자동이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 않으시는 걸로. 노출도 잘 맞아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럴 건 없고요. 대비 10 안쪽으로 쓰자고 했었으니까요. 저는 10 이렇게 그럼 밝고 좀 조금 더 뚜렷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전혀 건들 거 없고요. 검정 계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 있죠. 이건 대비해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10 안쪽으로 그럼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밍을 잡아볼까요? 위에서 조금 내리고 위에서 조금 내리고 해서 백두산을 정 중앙에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여기 비치는 거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건들지 않았고 대비 10 적고 어두운 영역 마이너스 10 적고요. 그게 육안으로 뭐 얼마큼 바뀌었냐는 큰 표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집에 가서 PC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상도 조절을 했을 때 얼만큼 크기로 인쇄가 가능할지 인화 가능할지 해서 저희 지금 11-14로 다 통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 위아래는 폭은 좁고 옆으로 길게 인화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별 사이즈로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흑백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니죠. 햇빛 다시 또 햇빛으로 가가지고 기본 카메라 어플에는 없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 뭐냐면 요 곡선입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포토샵에는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커브로 되어 있고 그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곡선이거든요.
아, 요 밑에 있는 아까 뭐 대비 노출 뭐 그랑 그거를 다 집약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기준점은 건들지 않고 중간에서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기 느낌을 찾는 거죠.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요거하고 여기 딱 두 개면 이렇게 해서 콘트라스 대비하고 밝기를 강조하는 거. 요 각도를 해주면 아까 그 메뉴에서 노출 조정하고 대비 조정하고 어두운 영역 강조하고 밝은 부분 강조하는 거를 요 컵으로 요 데이터로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는 그거죠.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점이라 전 요거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 이제 각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색깔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포토샵에서 포토샵 기능을 좀 알고 있는 사람께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흑백. 보통 그 우리 기본 어플에서는 흑백이 두 개인가요? 영화처럼 뭐 하나 있고 그냥 흑백 하나 있고 뭐 있는데 여기 라이트룸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그 기본 템플릿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다르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채도만 빠진 거에서는 뭔가 조금 심심하게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쨍하게 쨍한 흑백 사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좀 어두운 영역을 강조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수작업을 했을 때도 저 작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걸 이미 다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우리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필터의 개수가 여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원본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얘가 참 편해요. 사진 기본 어플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컬러 싹 빼지 말고, 사장님 말씀대로 이 식감을 주는 색감이 그게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렌지빛이래요. 근데 저는 오렌지빛 아니어도 보랏빛도 맛있게 먹는데 흑미로 밥 지으면 밥이 보라색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이랍니다. 그래요? 흑백 많이 밥 많이 먹는데 대비 강조해주고 아까 어두운 영역 강조된 거 있었고요. 흰색 부분 강조해주고 검정색 부분 강조해주고 그럼 조금 더 쨍한 느낌이 가고요. 채도에서 채도 좀 더 높여주고요. 색온도는 이미 이걸 변형을 주신 상태라 많이 안 줘두고 조금만 올려주면 좀 더 따뜻한 색감 만들어지고요. 색조는 보라색이 드는 거니까 많이 주진 않습니다. 이 생동감에 대해서는 채도랑 비슷합니다. 채도랑 비슷해요. 근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골라내는지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자 그렇게 저장을 해서 이 저장한 사진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강조된 느낌. 그래서 처음에 그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사라지진 않게 하고요. 그런 느낌이고 아 비네팅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기능에서 비네팅 줘도요. 아까 그 비네팅이 여기 있었죠. 네. 이거 만드는 거는 사실은 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옆에 살짝 날리는 건데요. 여기를 완전히 날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완전히 날리면 좀 이상한데요. 이 정도 날리고 원형률은 그대로 가고 디에즈는 이 안개 낀 것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안개 끼우면은 사라집니다. 안개는 좀 빼는 걸로 가고요. 명료도 조금 더 넣고요. 명료도.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이게 이제 이 핸드폰 안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제 모니터로 열어봤을 때 혹은 이제 이나 업체에 보내기 위해서 열어봤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미세한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시용 보내실 때는 원본 전송하는 게 좋고요. 원본 전송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사장님 거 백두산 사진 고정한 거 이렇게 보내실 때 선택을 하고 여기 점 세 개를 들어가시면은 점 세 개를 들어가시면 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용량 일반 화질 원본. 동영상도 일반 화질 고화질인데요. 여기서 원본을 전송하셔야 그나마 그 용량 그대로 제가 받을 수가 있고 일반 화질이나 저용량으로 보내시면은 인쇄 확인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핸드폰 화면에서는 똑같아 보여요. 제가 두 번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 게 원본 전송이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보내 볼게요. 그 다음에 보내는 거는 저용량 전송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보냈습니다.
자, 화면 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뭐, 조용량인지, 그냥 볼 때는 차이가 없어요. 이게 원본, 조용량. 원본, 조용량. 근데 이걸 가지고 인쇄를 하면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기, 저 북한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북한쇄, 요 느낌입니다. 여기 입자. 이 경계선들 보시면은 계단 형태로 보이죠? 이게 지금 저용량으로 보낸 상태고요. 앞서 보냈던 원본, 원본의 북한쇄 차이는 별로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더 잘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라이트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과연 기본 편집 어플보다 편하시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는 거고, 더 복잡한 것 같아 그러면 기본 어플이 가장 일단은 지금 익숙하니까요 쓰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은 이걸 수정을 할 때 그 메뉴가 옆에 한 번에 인터페이스가 다 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조절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점이겠고요. 그리고 기능이 기본 어플보다 몇 가지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이거에 대한 조정은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플 깔았다고 핸드폰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금 더 핸드폰 소프트웨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겠고요. 이 라이트룸은 사진 편집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싼 거고요. 우리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기본 어플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또 이런 어플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블로그 같은 데도 사진 올리고서 사진 후보전 기능이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알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명칭이라든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시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플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처음에 어색한 이유가 용어 자체부터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 어플에 있는 용어랑 라이트룸의 용어 자체가 같은 기능인데 다른 말로 써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맥락으로 사장님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폰이라든가 다른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실 때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저 요즘 쓰는 핸드폰 바탕화면인데요. 옛날 윈도우 바탕화면 같지 않나요? 윈도우 같은. 그래도 새별 오름이에요. 새별 오름. 오름이 이렇게 봉우려져 있어서 저쪽에서 올라와서 이쪽 내려오는 길에 촬영을 한 건데 딱 그 핸드폰 배경함으로 쓰면 이쁘겠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백두산에 비하면 뭐 아주 쪼쪼쪼쪼입니다. 사장님 작품 사진은 꼭 이 수업용 사진으로 활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계룡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엄사 갤러리 같은 경우는 계룡시에는 유일한 지하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지나가진 않더라고요. 그 위에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다 이리로 가는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가서 전시를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더라도 사장님들 사진을 계룡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또 국문회 축제 기간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안으로 많이 사람들이 유도도 되고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시 작품에 대한 부분은 또 켈리 하시는 반에서 일부 한다 그러면 작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많이 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한 3점 정도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출력할 수 있게끔 다 작업을 해서 연합회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매장 사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여기 수업하시면서 촬영했던 사진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외 여행 사진 하나. 여행 사진 꽂는 거는 이 수업 외에 그 기간 동안 어디 다른 기간에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데도 괜찮고 풍경 사진도 같이 포함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부 다 매장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 이 수업과 관계없이 나의 취미 작업을 올리셔도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접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냐면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찍으신 촬영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좋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직접 가급적이면은 직접 촬영하신 사진을 선택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요. 꼭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요. 내가 전시장에다 걸고 나중에 차후에 우리 매장에다가도 걸 수 있는 그런 이쁜 사진들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장 사진은 우리가 왜 지난번에 낮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다 찍었잖아요. 낮 사진은 그 곰탕집 빼고는
바늘이 사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분명 괜찮고. 근데 이제 쇼윈도가 크게 갖춰져 있는 영업장은 이제 바깥이 비치니까 그런 영업장들은 야간 촬영하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야간 촬영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요? 라면 추석 전까지요. 9월 말이면 추석이고, 9월 마지막 주가 추석이잖아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가 바로 소상공인 축제, 군문화 축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시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석 전에 출력과 액자 작업까지 끝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9월 둘째 주까지는 사진이 다 저한테 보내줘야 제가 편집 작업 해가지고 연합회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 출력하는 데는 뭐 길어야 일주일. 장수가 많다면 그렇고요. 보통 이제 인터넷에 맡기면 그 다음날 바로 출력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표구, 액자 작업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을 2주 정도 잡은 겁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이 종강이에요? 내일이 종강입니다. 신발이면 쪽 파티를 해야 되네. 와서 사와야 돼. 가족과 놀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